백범 선생 암살범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사실. 아무리 전시 상황이었어도 그게 돼? 전쟁 중이니까 죄수라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건가? 백번 양보해서 뭐 그럴 수 있다 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면 계급장 떼고 1, 2등병으로 나가 싸워야 되는데 전혀 아니야. 소위 계급 그대로 마치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1년도 안 돼가지고 중위 대위로 진급을 해. 초고속이지. 와. 진급까지 한다고? 이게 다가 아니야. 1951년 2월 15일에는 잔형을 면제받았어. 면제 아예 형기가 다 면제돼. 국방부 장관의 지시야. 국방부 장관의 지시. 자유의 몸이 됩니다. 범행 1년 7개월 만에 그냥 복역 기간은 딱 1년인 거야. 모든 게 끝났어. 맞네. 다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화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맞을 거야라고 예상했는데 그대로 맞아떨어질 때 그게 화가 나는 거야. 그럼 과연 혼자만의 소행일까? 아니지. 뒤에? 배우가 엄청나겠지. 뭐야? 저거 분명히 뒤에 뭐가 있다. 그치. 배우가 있어. 엄청난. 분명한 엄청난 배우가 있어. 자, 이런 의혹이 커지니까 그의 말에 바로 전역을 해. 그때 전쟁 한창일 때야. 어? 근데 전역? 전역을 했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백번 양보해서 나라를 위해 싸우려고 나왔나도 아닌 거지. 그치. 그리고 제대하고서 사업가로 변신을 했어. 아, 근데 납품업체. 그렇지. 자, 전쟁도 끝나고 뭐 잘 살 뻔했는데 또 한 번 세상이 뒤집어지지. 이 안두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야.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져.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탐탐한 밤에 첫째는 국민군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안두희의 범죄는 이승만 정권 하에서 그렇지. 이루어진 범죄야. 그렇지. 정권이 바뀌자마자 진상규명 요구가 막 곡물처럼 터지는 거야. 그래, 이런 게 중요하지. 잊지 않고. 백범 암살 사건의 진상을 밝혀라. 안두희의 배후를 찾아라.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직돼. 뭐 당연히 진상을 밝혀야 되잖아. 네가 안두희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도망가야지. 자, 안두희는 잠수를 탔어. 자, 4.19 터지자마자 잽싸게 숨어버렸지. 근데 사라진 자가 안두희만이 아니야. 그럼 또 누가? 암살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이들이 대부분 사망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사망을 했다고? 사망을 한다고?